추울 때가 돌아와서 밍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밍크들이 장롱 속에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500만원 이상 줬어야 샀던 밍크인데요. 이렇게 장롱에다가 오래 놔두고 안 입고 오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뻣뻣하면은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박으면 다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 정도 부드럽기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래서 쪼가리 잘라가지고 입으면은 바늘이 툭툭툭툭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찢어져 봅니다. 이렇게. 심지를 붙여가지고 해야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옷을 이 손님이 어깨를 띄어내고 조끼로 해서 기장은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길게 입고 싶다고 그래요. 기장을 이렇게. 그래서 카라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어깨를 쳐내는데 이 암을 쳐내는 데가 기장 이제 품도 좀 줄일 거예요. 이렇게 품도 이렇게 줄일 건데 이 어깨를 쳐내는데요. 조끼는 많이 쳐내면은 좀 춥잖아요. 그래서 많이 치지 말고 조금 넓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매 단선에서 약간 1.5cm 정도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여기를 파내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품을 줄이고 이 암호를 소매를 떼어내면은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헐렁하니 일반 조끼처럼 일반 그 백화점에서 만든 조끼들 같이 이렇게 크게 파져요. 그러면 완전히 할머니 옷 같거든요. 근데 이 옷은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진동을 좀 올려가지고 예, 소매가 정장 소매처럼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끔 하는 게 노하우인데 여기를 올리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그냥 이거 떼어내고 이렇게 박아놓으면 옷이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암홀이 이렇게 되어 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끔 하는 노하우를 제가 전할 거예요. 뭐 다른 노하우는 전할 게 없고요. 이거 소매만 떼어내는데 뭐 얼마나 하겠어요? 품 좀 줄이고 품 줄일 거고 이거 떼어내 볼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달아내서 소매 박는 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입었을 옷이 이런 옷인데요 이렇게 됐는데 소매만 끼고 품만 좀 줄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선생님은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놓으면요 옷이 굉장히 입기가 편합니다. 소매가 있는가고 없는가고는 소매가 있으면 무거워서 걸치게 사나워요. 어디 밖에 나갔을 때도 소매가 없으면은 얼른 걸쳐도 몸은 굉장히 다뜹니다. 이것이 동물 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 속에서 굴러도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약간 겨울에 눈 올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들을 그냥 장롱 속에만 쟁여놓지 말고 이 옷을 소매만 떼가지고 거실에서도 입고 테레비 볼 때도 거실에서도 좀 추우면 입고 보일러 떼는 사람들은 입을 필요 없겠죠. 그럴 때 옷을 입으려면 거치지 않습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딱 거치고 나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롱 속에다 이런 옷을 놔두지 말고 고쳐가지고 입으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라낼 건데요. 줄일 건데요. 이걸 지금 다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줄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가위로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밑단을 보니까 여기는 후레쉬가 되어 있네요. 후레쉬가 되어 있고, 여기는 꼬매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요 정도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쭉 잘라보면 되는 거고요. 요것은 좀, 칼로 뜯어내야 되고. 여기 할 때가 재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소매에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소매 여기서 이렇게 살려서 여기도 이렇게 살려서 자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쭉 자르고 소매 암호를 자르면서 암호 우라를 잘라낼 때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테어라벨을 넣어줘야 되니까 빼내야 되겠죠. 잘라보면 안 되고
이 품질 표시죠, 이 품질 표시. 케어라벨. 이거 케어라벨. 이게 잘 놔두고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는데, 여기 핀 꽂아주면. 여기를 중요하게 잘라야 된다. 여기를. 다른 것은 다 그냥 잘라도 됩니다. 여기서 살려서 이렇게. 살려서 양쪽을. 가위질 하다 보면 또 이거 살린다고 해서 또 깜빡 잊고도 그냥 잘라보는 데가 있습니다. 재단할 때 이제 멋지게 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동이 올라가는 거죠. 손을 뜯어냈을 때. 나머지는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틀어내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소형을 잘라내면 되겠죠. 여기도 몸판을 잘라낼 때, 여기도 몸판을 잘라낼 때, 가위질을 할 때게,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되, 여기에서, 이쯤.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재단할 때, 가지런히 재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선이 맞는 게 아니고, 우라를 나중에 합봉해 버릴 겁니다. 손실 안 시키고. 지금 이 선이, 이런 선이에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놓고 자르되, 자르는데,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1cm만. 품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 칼이 지나갈 선이에요, 지금 이 선이. 칼이. 아니, 너 가염가. 예. 칼이 지나갈 선입니다, 이게. 가위질을 할 때, 칼질을 할 때, 칼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1cm가 2.5cm, 이거는 1cm,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느질을 하면은 여기서 5mm 없어져요. 1cm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이 1인치 반, 이거는 1인치 반, 1인치 4분의 1 정도. 칼질을 할 때는요, 이 칼을 밑에서 해도 되고, 위에서 해도 되고, 칼을 잡았을 때 밑에 털이 있기 때문에 잔드는 칼로 해야 돼요. 지금 밑에서 이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자연스럽게 꽉 눌러 밑에 하판이 나가니까요, 시다판을 주의해가지고, 약간 칼을 들고, 잘 드는 칼로 해야 돼요. 저는 이 도로코 한쪽 날에 쓰거든요. 나중에 실수할지 모르니까 잊어버리고 그걸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딱 찢어놓으면 돼, 이렇게. 이건 대강 해도 돼요. 나중에 재단하면서, 암홀 재단하면서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요. 이만큼 진동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다 한번 이거 가져올까요? 칼이 조금 틀어져가지고 팍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여기도 지금 얘기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잡고 한 번에 툭 나가면 됩니다. 끝까지 잡고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있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를 놓고 재단하려면 힘듭니다.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잘라내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사면은. 자, 그래가지고 쫙 펴놓고 재단을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재단하기 좋잖아요. 암홀을 지금 이만큼 줄인다 했는데 똑같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는 겁니다. 반대편도 여기 막 이렇게는 다시 뜯어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반대편도 방금 잘랐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그리지 않고 설명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 우라는 암홀을 다 재단해 놓고 나서 문판을 재단하고 맞춰서 잘라내면 됩니다. 우선 걸리적거리는 것부터 자, 뜯어내보고 잘라내보고요. 이것도 걸리적거리니까. 이 아이롱질을 할 때는요,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보통 나 약화한다는 되면 스팀 주면은 쪼글쪼글 해줍니다. 스팀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괜찮죠? 못 쓰는 거에다가 스팀을 약간 줘봐요. 지금 온다이 튼튼하기 때문에 스팀을 약간만 줘도 반대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다 보면 또 얇은 데가 걸려가지고 스팀 주다 보면 쪼글쪼글쪼글 이렇게 되어봅니다. 항상 스팀을 주면 그때는 절대 조심해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일단 조금 다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스팀은 지금 스팀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팀을 주지 않고 지금 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쪽에는 스팀을 주면 완전히 쪼글쪼글해집니다. 절대 스팀 주지 말고요. 이 두꺼운 쪽은 스팀을 좀 줘도 돼요. 스팀을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스팀을 주면은 절대 안 돼요.
꼬그라진 데는 좀 데려주고요. 이렇게 어차피 할 거니까. 뜨거운 게 가면은 이게 수분이 싹 달아나면서 싹 펴집니다. 이게 뒤에 나중에 싹 다릴 거예요. 다려줄 거예요. 다린다고 안 다리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저쪽도 다릴 겁니다. 다리는데 이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잘라내보고요. 여기니까 이렇게 가위질을 한 거지. 이런 데가 혹시 가위질을 해보면 털이 잘려버리잖아. 여기는 안 보이는 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암홀을 쟀을 때, 여자 코트 정도는 최하가 11인치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1인치. 12도 넘죠? 너무 크니까. 요 정도, 11반. 그래서, 요놈에서, 여기에서, 2cm만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2cm. 4분의 3 정도. 여기서. 4분의 3도 좀 많은 것 같아요.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좀 이제 이렇게 재단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재단할 때 이렇게 암홀이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된다는 얘기죠. 양쪽에 다려 놓고 나서 그걸 따로따로 할 겁니다. 지금 어깨를 1인치 정도 줄일 거예요. 줄일 거니까 박을 시접을 생각해서 4분의 3만 그려야 되겠죠. 4분의 3만 4분의 3 저쪽으로 4분의 3 할 거예요. 이제 똑같이. 그런데 아무리 제가 지금 여기가 뒷판이잖아요. 지금 앞판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살릴 거예요. 앞판이니까 지금 이 정도 쳐낼 거예요. 이 차를 놓고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뒷판이니까 둥그런 자가 뒤로 가게. 반대로 앞판. 앞판 이쪽. 라운드가, 조끼 입었을 때 라운드가 밑에가 암홀 라운드가 멋지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곡선이 잘 이쁘게 잘 안 나오잖아요. 자르면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잘 나왔죠? 그럼 이제 반대편은 요놈 잘라내갖고 그대로 놓고 하면 되겠죠.
일단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오라를 다려줘서 다려서 같이 원판보다는 조금 크게 재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니까 이걸 노르발 하는 거를 해서 사브레상 이렇게 잡으면 눌러주는데요. 그냥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안 뜨잖아요. 이게 뭉뚱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많을 경우에는 좀 잡아가지고 MP선을 여기다 하나 잡아줄게요. 사브레상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를 안 살리고 사브레상을 안 살리고 했을 때 나무를 여기까지 내려가고 너무 할머니 옷같이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도 11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아무리 11 정도 나와야지 10 정도만 적어요. 그럼 양복이 10인치가 됩니다. 10인치가 나오는데 코트인데 여자들 아무 지금 코트에도 10까지만 적습니다. 11 이상 나와요. 11인치나 11인치 이상 이게 세모는 12인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박아주겠습니다. 일단 테이프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박을 거예요. 테이프 처리 안 하고 박으면은 밀려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나 봉조기로 박으면은 이렇게 너무 가늘게 박아져서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박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 테이프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미싱으로 5단에다 놓고 4단 정도 놓고 쭉 박아가지고 놓고 박아놓고 또 여기다가 이제 목가대 넣고 목가대라고 그러죠. 일본말이죠. 여기다가 랜단을 달아내가지고 뒤집어서 손으로 떠주면은 이거 이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깨가 붕 뜨니까 어깨를 뜨는 것을 좀 방지해서 패드를 빼버렸으니까 그게 뜨잖아요. 4인치 정도 박아주고 있습니다.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MP선을 여기다가 막다가 4인치 정도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붕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똑같이 양쪽으로. 그래서 빗질을 하면은 나중에 빗질을 딱 해놓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항상 노르발은 풀노르발을 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 5mm 정도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쳐주겠습니다. 아주
똑같이 잡히는데 그 시접을 넘길 때는 앞쪽으로 넘기는 건데 시접을 시접을 넘길 때는 앞쪽으로 이것도 이쪽으로 빗질을 해주면은 표시가 안 납니다. 빗질을 딱 해주면 시접을 넘길 때는 이러면은 싹 없어져요. 강한 데다가 싹 없어집니다. 털이 이렇게 나와있는 놈을 나중에 같이 팻목줄을 안치고 박으려면 굉장히 사납습니다. 이렇게 다대패줄을 먼저 쳐놓고 박으면은 그냥 더 자연스럽게 그림도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뭐 털이 밖에서 울뚝불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것은 수선집에서도 다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아물테이프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받기가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이것은 밑가시 요 목가대는 목가대 쪽은 테이프가 안 들어가도 파카링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넘어가서 뒤집을 때 더 좋겠죠. 그래서 박을 때게 약간만 이렇게 놓고 맨 끝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은 그렇게 박아오르면 됩니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는 그냥 떠줘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놈을 우라를 이렇게 돼서 빼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접어가지고 떠주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이 넘어가야 돼. 지금 이게 지금 털을 이제 미싱이 그거 이제 뽑아야 되는데, 실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뽑아내야지 뭐 손질을 하든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돌아가는 쪽은 시접이 너무 많으면 안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돌아가는 데가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쪽에. 이렇게 하면 땡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떠줘야 되잖아요, 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떠줄 겁니다. 스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스팀 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쭉하고 맞아야 되겠죠? 4인치입니다. 4인치. 여기도 4인치입니다. 똑같습니다. 양쪽이 항상 가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안에 시접을 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밀려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다. 깨끗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안에서 우선 여기 받기 전에 이 정도는 먼저 떠줘도 됩니다. 떠주고 나서, 받고 나서 여기 뜨면은 훨씬 더 쉽겠죠. 이쪽은 뽑으면 안 되고, 이쪽도. 이쪽 뽑아주면, 깨끗합니다.
드론은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꺾어줬다가 나중에 가보면 됩니다. 손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퀴 쪽 여기만 딱 박으면 됩니다. 여기서 딱 맞죠? 똑같이 딱 박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거나 한쪽이 크거나 그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서 뒤집었을 때 울어요.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남으면 한쪽으로 약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털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여기 위에서 넣으려면 힘들어요.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털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맨 끝으로 박으면 됩니다. 여기만 뜨면 됩니다. 선반해진 데에서 뜨면 끝이고, 밑단도 손으로 좀 떼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여유가, 우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라가 여유가 없으면은 입으면은 옷이 따라다니면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는 신경 써주시고, 여유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면은 뭐 이제 옷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손으로만 손바닥이면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엔티 잡았더니 이게 블록이 나왔습니다. 안 잡았을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어깨. 어깨가 이렇게 떴는데 하이틴 잡아줄 때 이렇게 딱 붙죠. 어깨가. 이걸 싹 떴더니 입어놓으니까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죠?
좀 앞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엽서. 여기 보면 깨끗하잖아요.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싱으로 박았어. 이렇게. 봉주기가 아니고 미싱으로 박았어. 여기도 보면은 안에서 희접처리 잘했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봤을 때.